뭐야 이게? 예, 비자 같죠? 피자예요? 강화도의 밴댕이 피자. 밴댕이 가지고 피자를 만들어요? 맞아요. 밴댕이 피자가 있어요? 네, 있어요. 그 저도요. 네. 예, 강원도 풍물시장에서 판매를 하는 건데 네. 여기 주민들이 밴댕이 피자를 판매하기 시작하면서 지금 네. 관광객들이 그렇게 많이 찾으러 간다고 합니다. 야, 피자 합니다. 토핑으로 밴댕이를 올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엄청 많아요. 굉장히 네. 특이한데 좀 걱정이에요. 비린내가 사실 좀 날 것 같아서. 그렇죠. 네. 뭐 사실 밴댕이 피자라고 하면 딱히 뭐 땡기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 바과, 그래 청양고추로 네. 예, 그 이제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 비린내가 거의 나진 않습니다. 예, 그리고 오히려 그 밴댕이의 식감이 비자의 식감을 더 잘 살려준다고. 예,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요. 청양고추를 가득 넣기 때문에 매콤하고 네. 담백한 맛이 나고요. 예, 치즈 이렇게 아 느끼하다 느끼하다 하는 사람들까지 이 음식을 엄청 잘 드신다고 합니다. 야, 지역 특산물을 피자 토핑에 올려서 저렇게 구워내요. 네네네. 밴댕이는 정말 강화도에서 먹을 수 있는 아주 맛있는 음식이거든요. 맞아요. 사실 네. 뭐 이 피자를 한번 먹어본 사람들은 다시 강화도 갈 때는 네. 다시 찾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네. 저희 강화도 풍물시장이 사실은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곳이지 관광객들은 잘 안 갔던 곳인데 네. 저렇게 피자 먹을 거리를 개발하면서 관광객들이 그렇게 많이 온다고 해요. 맞아요. 네. 실제로 뭐 이곳에서 밴댕이 피자뿐만 아니라 네. 되게 특이한 피자들이 되게 많아요. 뭐 일단 뭐 진달래 피자도 있고 고구마 피자가 있지만 네. 초콜릿 피자, 삼겹살 피자, 라면 피자까지 이런 거 다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완전 그 뭐랄까 미감을 네. 아주 다양한 경험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밴댕이 피자는 또 저 청양고추 들어가는 게 일품일 것 같아요. 청양고추하고 밴댕이하고 네. 제대로 어울릴 것 같습니다. 맞아요.